3번호 540m 내리막 파5홀입니다. 일단 티샷 왼쪽 페어웨이로 공략을 하게 되고요. 일단 드라이버만 길게 맞으면 두 번째 샷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홀이거든요. 세컨 샷도 내리막이고 서드 샷도 내리막 홀입니다. 오늘은 홀의 위치는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앞쪽에서는 홀까지는 오르막이고 뒤쪽에서도 홀까지 오르막입니다. 자, 이 파5 3번 홀 티샷은 이보미 박현경 선수의 차례가 됐네요. 이제 50점 차가 됐고 한판 팀은 여기 지금 40점이 걸려있는 홀 꼭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릴레이 방식은 매홀 10점이 가산되지 않습니까? 네. 먼저 맞수 팀 이보미 선수의 티샷. 티샷은 정확한 페어웨이를 네. 지켜야 되고 장타자들이 이제 두 번째 샷에 남아 네. 있습니다. 자, 뒤주자를 믿고 티샷을 하면 되겠네요. 언니 7안대 쳤어요. 바란다. 바람이 그래도 왼쪽에서 안 불어서 좀 마음이 나았어. 네, 이보미 선수 티샷 잘 보냈습니다. 이어서 한판 팀 박현경. 네, 이 한판 팀이 2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박현경 선수의 티샷이 중요합니다. 일단 황유빈 선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 보내놓으면 투혼이 가능하거든요. 네, 박현경 선수가 최대한 멀리 네. 보내줘야겠습니다. 티샷. 티샷. 오, 좋은데요. 좋아 보였어요. 네, 소리가 좋았어요. 네. 오, 오 네, 네. 멀리 갔죠. 킥도 좋았어요. 와 멀리 갔다. 어 괜찮은 신경 같아. 아, 그거 따진 거야? 왼발 오르막. 황유빈 선수가 좋아하네요. 왼발 오르막이라고 딱 아주 굉장히 띄우기 좋은 동사거든요. 왼발 오르막. 네. 그러면 채원이 또 버디 버시네? 그러면 또 티샷이야? 대박. 언니가 놀라도 티샷이고 오케이 받아도 내가 또 티샷이네 4번은 그치? 그럼 왜? 이게 작아서 계산을 잘못했나? 오 갑자기 나한테 뭐 너무 많은 게 왔어. 버디를 너무 처음부터 생각하고 자. 아 그 어 그러니까 여기가 버디를 쳐도 내가 똥이라고 지금. 그렇구나. 있잖아. 오늘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오늘 티샷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칠게. 여기는 투혼은 힘들겠지? 투혼은 힘들 것 같아요. 한 200, 뭐 한 5, 60 되겠지? 바람이 뒷바람이 아니야. 당연히 잘 쳤다 진짜. 멀리 갔다. 그리고 약간 내리막도 타고. 저기면은 유민이가 투혼 되겠는데? 그치? 투혼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거의 아,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근처까지? 한 2, 30? 투혼은 안 될 것 같아. 거리가 오려나? 200 좀 안 될 것 같은데? 200? 200? 저 말뚝이 어디까지예요? 250 말뚝이에요? 아, 나 저기 200 말뚝인 줄 알았어. 아, 박현경 선수 더 네, 멀리 간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홀은 좀 거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어제 영원히 265m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맞수 팀은 투혼을 노리기에는 거리가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67야드요? 그러면 거의 240m. 지가 230야드야. 아, 내리막 해서요? 야. 230야드, 210. 저 올라갑니다. 오, 멋있네요. 저 올라갑니다. 황유빈, 네.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이 뭐 딱 맞습니다. 네. 자, 먼저 김민별의 두 번째 샷. 와, 3번 우드로 공략했습니다. 잘 왔죠? 네. 네. 또 다음 주자 정교한 샷을 하는 이혜원 선수가 있으니까요. 손이 될 것 같아. 공 가는. 맞수 팀은 세 번째 샷 노려봐야겠습니다. 난 좀 더 남겠다. 벙커 왼쪽 어프로치가 훨씬 쉬울 것 같죠? 아무데나 쳐. 3번 우드 네. 선택한 황유민. 왼발이 약간 높아요. 공을 그냥. 띄우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넣을게. 투혼 시키나? 저기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뒷바람이어가지고. 뒷바람의 어필이라. 아
팀도 안 좋겠네요. 너무 어려워. 조건은 좋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저기도 한 250야드? 응, 50야드 되겠다. 스푼 세게 담아줘야 돼. 그렇지 않아? 충분히 올라갈 거예요. 20년. 스푼 세게 쳐야 돼. 황유민의 잘 알고 있는 김민별 선수는 충분히 올라간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3번 우드 두 번째 샷. 어우, 굉장히 잘 떴죠? 자, 결과는 어떨까요? 약간 오른쪽이에요. 오우, 벙커 턱을 넘었네요. 넘었어. 다 벙커를 지났어요. 언니들이 계속 놀라요. 네. 깜짝 놀랍니다. 오락 때문에 올라 아니었으면 완전 올라갔는데. 잘했어. 페리로 230이가? 와, 정말 거리는 충분했죠. 대단해요. 굉장히 네. 편한 어프로치예요. 오르막 어프로치거든요. 벙커는 아닌데. 아, 다행이다. 잘했다. 잘 맞았어, 가운데? 잘 맞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페이드를 치려고 했는데 이제 딱 치는 순간 와, 푸시다 이거. 와, 왜 이렇게 돌렸는데. 와, 다행이다. 안 돌렸으면 나갔겠네. 네. 근데 약간 이게 완전 떠맞아서 100% 벙커인 줄 알았어. 항상 황유 선수는 페이드를 치려고 해요. 어떤 그렇지. 샷이라도. 네. 포차는 넣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갚아야 되니까. 아니, 아직 샷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럼? 아니. 퍼팅이랑 어프로치만 했구나. 퍼팅이랑 퍼팅만 했구나. 퍼팅이랑 퍼팅만 했구나. 아, 맞아요. 네, 계속 최나연 선수가 퍼팅 맞습니다. 순서에 걸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샷하는 사람은 샷만 하고 퍼트하는 사람은 퍼트만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순서가 항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55야드니까 59m. 59m예요? 60m 봐도 되겠다. 마수팀 역시 이혜원 선수가 샷하고 나면 윤채영 선수가 또 그러니까요. 퍼트를 할 차례죠. 여기가 그 경사가 슬라이스로 타거든? 앞에 그지 슬라이스 라인 내려가죠. 60m거든요. 핀 옆에서부터 약간 평지성 절로 내려가는데 앞에서 내리막은 그렇게 심하게 없어. 근데 슬라이스 경사? 내리막 그렇게 의식 안 해도 조금 구를 것 같아. 조금 구를 것 같아. 고마워, 벙커 안 빠뜨려줘서. 유민 최고. 58도 웨지 선택했습니다. 이혜원 선수의 세 번째 샷. 잘 쳤다. 아, 살짝 넘어왔죠. 네, 이름은 옆경사예요.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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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지만 쉽지 않아요. 잘했어, 잘했어. 근데 여기는 어차피 랜딩 안 할 것 같고. 그 중간부터 슬라이스 살짝 할 것 같아. 좀 맞아. 네. 김하늘 선수는 오늘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이번 홀 어프로치는 만족스럽진 않았거든요. 거기부터 내리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그렇고 그냥 약간 슬라이스가 계속 많아 있어. 코스에 대한 분석은 최라인 선수네요. 아니, 근데 네. 근데 뭔 도대체 나라니까요. 그건 정해져 있어 지금. 아, 그럼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김한혜 선수 세 번째 샷. 52도 웨지죠? 고. 조금 더 가야죠? 네. 신경 써야 하는 거리가 남겠습니다. 그래도 뭐 살짝 오르막이기 때문에 좀 편한 거리가 남았어요. 언니 피 빼실 거예요? 빼줘요. 자, 다시 윤채영, 최나연 선수 퍼팅 대결이 되겠습니다. 난 진짜 너무 애매한 거리야. 아니야, 이런 걸 넣어야지. 동생들은 애매한 거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윤채영의 버디펏. 아, 정말 아쉽게 지나가네요. 네, 마지막 순간에 왼쪽으로 가버리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스 팀 이번에는 8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탔었어, 그쵸? 아, 버디 기회 남아있는 최나연 선수가 좀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전홀에서 미스를 했어요. 네. 자, 이걸 넣으면 이제 10점 차로 좁혀갈 수 있습니다. 홀이 가는 길이랑 홀이 확실히 있어서 결이 이게 엄청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영 언니도 좀 거리에 따라 좀 틀린데 채영이 좀 약한 것도 있고 맞아 근데 나 공 하나 네. 정도 봤는데 어. 괜찮겠지? 네. 어. 그러고 그게 맞으면 될 것 같아 공 하나를 봤다고 하거든요 하나 정도의 아마 왼쪽을 봤을 겁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버디펏 자 들어가나요? 최나연 성공합니다. 네. 나이스 버디. 이야 이걸 집었는데요. 아 김하늘 선수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잘했어. 나이스. 아 이번에는 내 선수가 골고루 활약을 해줬네요. 버디 사냥에 성공한 한판 팀 40점 획득.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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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이제 편하게. 나연아 편하게. 나도 뭐 하나만 하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치.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니까 되게 불안하다. 불편하다, 되게. 2점 차였는데? 이제 점수를 전월에... 계산해야 돼. 왜냐면 우리 전월이 30점짜리 먹었잖아. 그럼 50점이었지. 여기가 40점짜리니까 저희가 10점 이기고 있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아, 그냥 스킬하지 마. 나이스 버디! 자, 역전 갑니다. 렛츠 고! 사실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말이 없어지네요. 내 순서가 되게 늦게 올 것 같은데 되게 빨리 오지 않아? 나도 나 지금 계속 그래. 아, 분명 아까 들어보셨는데 또 치네? 이러면서. 네, 135m 파3홀입니다. 오늘의 홀의 위치는 왼쪽 뒤편인데 오늘은 좀 바람이 전체적으로 있는 날이기 때문에 클럽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고 와, 두 팀 점수차가 10점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참 양 팀 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가니까 바람 좀 있으면 그지. 한판 팀 박현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7번 아이언이죠? 오늘 티샷 많이 하네요. 원래 박현경 선수 퍼팅 해야 되는데 샷. 아 좋은데요? 캐리 캐리 자 오! 오 나이스 샷 굿샷 와 정말 잘했네요 네 저 위치는 뭐 아주 굉장히 좋은 살짝 오르막을 남기고 있고 완벽했어요 잘쳤다 들어갈 뻔했어 다음은 이범희 선수인가요? 아, 이범희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다. 박현경 선수 너무 만족스러운 티샷. 미쳤다. 이범희 선수도 7번 아이언이죠? 야, 저 앞에 저런 샷을 봤기 때문에 아하.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마수팀 이범희 선수의 티샷입니다. 약간 왼쪽으로 그린을 네 벗어났죠. 네. 살짝 넘어갔다. 괜찮아. 역시 부담이 됐어요. 그렇죠. 아 진짜. 박현경 선수가 먼저 네. 기선제압을 하는 멋진 티샷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라는 것이 박현경 선수가 이범희 선수를 저렇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아하. 정말 완벽한 이야, 샷을 정말 만들어냈네요. 네. 저거 넣어야 돼, 이거라. 네? 분명.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갈까? 유민양 파트할 시간이에요. 아, 어떡하나. 좋아하는 파트할 시간. 아, 근데 진짜 긴장된다. 나 자신 이겨냈어. 아, 진짜 미쳤어. 분위기 바꿔야 된다. 분위기 바꿔야 돼요. 지금 흐름이 조금이 안 돼. 살짝 묘한데요. 다음 홀에 흐름을 가져야겠다. 아 엄청 잘 쳤네. 진짜 흐름 날 뻔했네. 그래, 진짜 붙었어 먼저. 제가 저기 어프로치해서 무조건 넣으려고 쳐야겠네. 과감하게 치면 될 것 같아. 아 진짜 잘 쳤다. 폼 미쳤다. 폼 미쳤다. 언니 폼 미쳤어? 폼 미쳤어?
지금 한판 팀이 10점 차로 끌려가고 있는데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 홀은 무려 50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수는 커집니다. 네. 점점 더 긴장이 네. 되죠. 한순간에 정말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경기예요. 내리막은 그닥 없는데 슬라이스가 좀 있지. 네. 오르막 아니에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그렇지. 먼저 마스 팀의 김민별 선수가 살피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김민별 선수는 다들 마스 팀은 집어 넣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오르막에 그냥 짧아. 그리고 한판 팀은 황유민 선수가 퍼팅을 할 차례죠. 아, 퍼터를 선택했네요. 여기 네. 퍼터로 직접 홀을 노리는 김민별 선수입니다. 아, 빨리 꺾였다. 아, 좋네요. 어. 마지막에 왼쪽. 네. 아무 얘기가 없네요. 마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안 줍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티샷. 아니지. 너가 이 퍼터를 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다음 티샷이. 유민이가 넣으면은 어차피 지구니까. 그렇네. 그래, 유민이가 넣고 너가 티샷 줘. 언니가 웨지 치면. 여기 웨지 아니잖아. 나. 다음은 웨지예요, 언니. 진짜? 그래? 100야드 선인가? 네, 다음은 웨지. 아, 그럼 나 땡큐지. 풀스윙만 하게 하지. 순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로 온 것 같아. 저도 바로 그거. 오르막 바로. 자, 이제 황유민 선수 버디 기회인데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면은 한판 팀이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르막 왼쪽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지요? 황유민의 버디 퍼트. 끝내버리네요. 네, 승부를 뒤집는 한판 팀. 박현경과 황유민 선수의 멋진 합작품이었습니다. 버디. 나이스. 걸어가나. 연속 버디를 기록한 한판 팀. 50점 획득. 역전 성공.